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3월이네요. 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싹이 피어나는 봄이 오고 있죠. 요즘 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스크 꼭 예 쓰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자 하지만 예, 이 봄이 오듯이 분명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예, 아름다운 그 날이 금방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밝은 주제 해보려고 해요. 자 내 사랑의 해답 제가 요즘 이걸로 쏠쏠하게 아 이거 괜찮더라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과 이 타로로요.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과연 그 사람한테 사탕이나 뭐 초콜릿 받을 수 있을지 예, 뭐 두루두루 연애 운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는 언제나 자, 네 가지고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 사탕, 뭐, 초콜릿을 받을 수 있을, 뭐, 두루두루 3월의 연애운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은 과연 3월 14일 화이트데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한테서 뭐 초콜릿, 사탕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 먼저 축하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스타의 타로, 행운과 기회의 타로가요. 짠짠 흘러서 태양을 만나고 있습니다. 태양은 역시 행운과 기회, 그 다음 목적 달성, 성공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죠. 밝은 기운이에요. 자, 하늘에 별과 함께 태양이 떠 있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좋을까요? 뭐 사탕 예 기대해 보셔도 됩니다. 초콜릿 자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사탕과 초콜릿을 넘어서 여러분은 뭔가 그 사람한테서 사랑 고백을 넘어서 확답을 아마 듣게 되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와 태양을 넘어서요. 전차와 힘의 타로, 사자의 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계획했던 거, 자신이 생각했던 거를 전차와 사자로 상징되듯이 밀어붙이는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여기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머뭇거렸던 썸남이나 짝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이제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한번 예, 밀어붙이는 그런 시기가 이 3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받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변화를 상징하는 달의 타로까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요 광대는 상대방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에서요. 뭔가 좀 불안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자, 전차와 힘, 무언가 예, 이제는 좀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3월 14일 뭐 초콜릿을 넘어서 뭐 고백이나 아니면 어떤 뭐 관계의 발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남을 그런 예 여러분들에겐 정말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냉정함의 타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 주의해 주시고요. 좀 쳐내시면 되니까 뭐 상관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세요. 뭐 흑심을 품고 있다거나 뭔가 예, 두 얼굴의 사나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요. 좀 잘 뭐 마음 받아주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자 너무 냉정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연락의 기운이 매우 높습니다. 요거는 아마 3월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런 기운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께서 누군가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에게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심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요. 연락을 하시든 연락이 오든 그때가 도래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스타와 태양이 있으니 행운을 그리고 성공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되 만약에 연락이 좀 안 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연락하시는 거예요. 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1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들 연애를 넘어서 대인관계까지도 3월은 굉장히 좋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전차와 이 사자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 점을 좀 주의는 해주셔야겠지만 그래도 태양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적극적으로 많이 만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내 사랑의 해답. 자, 여러분에게 이 책은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한번 자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화도 받지 마라. 여러분 전화도 받지 말래요. 야, 이건 무슨 생뚱맞은 소리죠? 뭘까요? 하지만 저는 밑장빼기 없죠? 제가 좋다고 계속 말해놓고 전화도 받지 말래요. 여러분들에게 뭐 힌트가 되셨으면 하고요. 뭔가 밀당을 좀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좋은 일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밀당을 하면서 애간장을 태워라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스타와 태양 좋은 타로입니다. 사탕 초콜릿 다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 여러분은 초콜릿, 사탕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잠시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사탕이나 초콜릿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사탕이나 초콜릿을 떠나서요. 자, 이건 제외입니다. 제외인데 이게 황제와 전차가 있고요.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무너지는 탑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한번 헤어지고 그리고 지금 다시 3월달 연락이 와도요. 그게 그렇게 속 시원한 연락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황제가 조금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전차, 그리고 사랑. 여러분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떠나서요. 강렬하게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일시적인데요. 일시적으로 그분이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너지는 탑이기 때문에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분한테 연락이 왔다는 게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냥 충동적으로 여기 변화,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위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기회로 만드느냐 위기로 만드느냐는 여러분에게 저는 달려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어쨌든지 간에요. 자, 이 황제가 말탄 기사가 되어서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자, 이 저울로 상징되는 냉정함, 그리고 이 손에 든 법전으로 상징되는 냉정함. 냉정함을 상징하는 이 두 여인이에요. 자, 휘둘리기 싫으시다면 초반에 아예 잘라버리시고요.
자, 기회로 만드시겠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신중하게 그분에 휩쓸리지 마시고 자, 그분과 동등한 입장에서요. 여러분의 의견을 잘 말씀하시면 이게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황제가 여러분에게 전차가 돼서 나타납니다. 좋은 소식. 자, 이거는 거의 100% 제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발렌타인 데이를 떠나서요. 3월 여러분은 재회를 한번 예, 기대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나왔다는 거 또 조언의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기회이면서 위기예요. 그냥 한번 찔러보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찔러봤지만 여기 여러분이 붙잡아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분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얼마든지 붙잡을 수 있으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말탄 기사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변화, 그분이 먼저 변화하도록 놔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연락하시는 건 좀 비추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면은 이 사랑의 타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은 이어질 수 있어요.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이분이요 그냥 잠깐 여러분 만나고 그냥 홀랑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위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자, 이 시기만큼은 냉정하게 자리를 예 지키시면서 기다리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분 황제, 그냥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것이고요. 아, 사실 제가 그 초콜릿이나 뭐 사탕은 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것보다도 뭐 저녁을 산다거나 근사한 데서 뭐 레스토랑 뭐 와인 한 잔 때리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이분은 뭐 이분들은 초콜릿이나 뭐 사탕 이런 건 큰 의미 없으시고 예 뭐 그런 것보다도 예 이분을 만나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좋으시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예, 뭐 사탕이나 초콜릿 그런 거는 조금 기대를 좀 덜 해보셔도요. 자,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을 위한 완벽한 화이트데이를 넘어서 3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냉정하게 이분들이 다가오셔도 자, 제가 제외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외가 가장 크고요. 또 그리고 이건 뜻하지 않은 상대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뭔가 썸이 있다거나 자, 그랬을 때 그분이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역시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한번 이 책은 어떤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줄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듯. 예, 거부할 수 없대요. 예, 거부할 수 없답니다. 자, 예,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의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리고 3월, 그리고 이 봄, 예, 거부할 수 없으시네요. 좋은 일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3월 14일 화이트데이, 여러분은 초콜릿 사탕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자, 사탕이나 뭐 초콜릿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자, 무너지는 탑
숲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이렇게 노인까지 아주 시기 적절하게 나와줬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조금 가지고 있고요. 노인이라는 건 역시 정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무너지는 탑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아 뭔가 예 꺼림직해요. 야 이분들은요 여러분에게 깔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은 기대가 엄청 클 거예요. 자 완성을 상징하는 월드의 타로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상징하는 말탄 기사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뭐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자 여기 광대의 타로까지 아주 시기 적절하게 나와줬네요. 자, 이 광대 타로는 충동적인 마음과요. 이제 뭔가 엉뚱함을 상징해요. 이분들은 참 눈치가 없고요. 여러분에게 막 줄 것처럼 3월 14일날 뭐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뭐 썸남이나 뭐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상대라면은 여러분에게 막 기대감만 막 높여 놓을 거예요. 그냥 근데 이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지 여러분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심판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요 심판의 타로는 어떤 시기가 임박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분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알면서도 자 이렇게 교황의 타로 그냥 둘이 뭉실 넘기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여러분에게 어설프게 딱 접근했다가는 무언가 예, 자신이 약점을 잡혀버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분들 여러분의 기대감을 처참히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말탄 기사가 있기 때문에 뭐 받으려면 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약간 좀 거시기 해서 그렇지 옆구리 푹푹 찌르세요. 나 달라고 그러면은 뭐 줄 거예요. 하지만 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자 아쉬운 건 이렇게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무언가 여러분 혼자서만 좋아하고 뭐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라면은 이 3월만큼은 조금 마음을 접어보시는 거. 자 그리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조금 눈높이를 낮춰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을 열심히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 예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신다거나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이 말탄 기사가 나와줬지만 이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만약에 연락이 와도요 그냥 전화통화나 문자 정도로 하고 이 좀 지나고 만나자 저 그런 게 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끝과 처음과 끝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행운을 상징하는 월드 그리고 새로운 소식 좋은 출발을 암시하는 기사가 나와줬지만 요 과정 역시 그렇게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요렇게 좀 부정적인 타로가 나와줬다면 좀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잘 지나가시는 것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자 내 사랑의 해답으로 가기 전에요 조금 아쉬워서요 제가 뭐 요 흐름은 그렇지만 예 한 장만 키워드 타로 한 장만 더 제가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 과정이 좀 아쉽네요. 이 결과는 시작과 끝은 나쁘지 않은데 과정이 좀 아쉬운 거 한번 가볼게요. 자 키워드 타로 전 선택을 했고요. 자 죽음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죽음 타로가 나왔다고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연인 사이라면은 좀 다툼이 좀 많을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재회나 이런 거 기다리시다면은 요 시기는 조금 넘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이라면은 예 뭐 이런 이벤트나 이런 거 날짜는 뭐 챙기는 건 시기상조겠죠. 당연히 뭐 그런 거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작과 끝이 좋기 때문에 과정은 좀 생각이 좀 필요한 시기다. 서로 맞춰가는 시기다. 그리고 무언가 크게 뭐 트러블이 발생해서 뭐 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시기로 삼아 보시는 거.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화이트데이, 월드, 그리고 말탄 기사. 시작과 끝은 아주 좋은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눈높이를 기대감을 조금 낮춰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가볼게요. 어떤 말을 해주고 있을지 여러분에게. 잠시만요. 자, 제3자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자, 글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3자는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자,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 여러분은 사탕, 초콜릿,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람한테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시작과 끝이 예, 죽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인이에요. 자,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러분 곁에 그 황제로 상징되는 그 분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만으로도, 나란히 있는 것만으로도요, 예, 완성과 행운, 예, 정말 좋다. 그 이상은 뭐 사탕이나 초콜릿 뭐 그런 거 바라지도 마시고요. 어차피 자, 무뚝뚝한 사내고요. 자, 노인으로 상징되는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냉정함에 타러 지금은 지켜보셔야 할 때지. 자, 무언가를 기다리실 그럴 때가 아니세요. 뭐 짝남이나 썸남이시라면요, 아무것도 예,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아직까지도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이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는 것에서 만족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재회 역시도 뭐 큰 기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 예, 완성으로 상징되는, 행운으로 상징되는 그분이, 자, 그분이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 뭐 그 정도에서 만족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변화를 상징하는 타로지만요, 노인의 타로와 같이 있고 악마와 무너지는 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크게 여러분에게 어필한다고 자기 딴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거기에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자, 아직은 이렇게 냉정함으로 상징되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냥 그 정도만 예, 생각하시고요. 뭐 사탕이나 뭐 초콜릿, 그리고 뭐 이벤트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3월에도 아마 3월에 여러분의 연애운 전반적인 지배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 뭐 부정적인 타로가 나와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자, 그분이 뭐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 이 방패 여왕제로 상징되는 여러분 옆에 예, 자존심으로 상징되는 황제 바짝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자, 추후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행운의 타로가 함께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3월만 잘 현명하고 지혜롭게 냉정하게 잘 넘기시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회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요런 시기에 괜히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건요, 좀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은 먼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분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역시
지켜보셔야 될 때니까요. 자, 노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뭔가 대단한 변화, 달의 타로 뭔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뭐 느껴지는 그런 행동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과정을 건너고 있다. 그냥 좀 지켜보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렸죠. 행운의 타로 나와줬으니까 추후를 도모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는 거 저는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괜찮아요. 이런 행운의 타로마저 안 나와줬으면은요, 제가 더 막 센 조언과 경고를 드렸겠지만 여기 행운의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그냥 아직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단계고 썸남이나 뭐 짝남이나 좀 시간이 필요하고 제외해서 연락이 와도 예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연락은 아닐 것이고요. 자, 무리해서 먼저 연락은 안 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이트데이. 자, 화이트데이를 넘어서 3월 너무 조용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요즘은 조금 조용하게 좀 넘어가는 게 또 미덕 아니겠습니까? 자, 요 3월 뭐 잘 넘기고 4월 진짜 꽃피는 봄이 오면 그때 여러분의 꽃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내 사랑의 해답 자,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할지 자, 가볼게요. 자, 진심이 담긴 듯이 행동하라. 자, 여러분의 진심, 여러분의 행동에는 진심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뭐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행운의 타로가 같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쉽게 연결되지 않고 조금 상대방의 행동이 아쉬워도요, 여러분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심,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신다면은 예, 정말 꽃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예, 화이트데이를 그리고 3월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북탑.